Hi everyone, it's Changhyun from Asian Boss. In June 2019, it was reported by Statistics Korea that in South Korea, 453,000 people from the ages of 15 to 29 were unemployed, resulting in 10.4% youth unemployment rate. This is 65,000 more than the year before, and it is the highest in the country over the last two decades. How do Korean citizens feel about this? Why do they think it's become so hard to find a job in Korea? Let's hit the streets of Seoul to find out.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25살입니다. 저는 지금 28살이고요. 저는 23살이고 이쪽도 다 23살이고요. 한국에서 우리가 취업을 해야 하는 무조건 어떤 특정한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정한 나이 때는 아마도 20살이면은 다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29까지는 취업을 하는 게 그래도 이제 집 사고 이제 뭐 가정을 꾸리고 하려면은 마지노선이 29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친구분들은 혹시 취업을 지금 준비하거나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저랑 이제 동갑인 친구들 여자애들은 취업을 보통 했고 남자애들은 이제 4학년 끝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고 싶은 기업은 대기업인데 대기업에서는 점점 채용 규모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소기업은 가기 싫고 예,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인분들 중에 아무래도 취직을 앞두고 있지만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되게 스펙도 좋고 한데 그 대기업 같은 데 취직을 못하고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 준비한 친구들은 진짜 왜 이렇게 취업 안 되나 하고 되게 고민도 많이 하는 편이고 취업한 친구들은 자기 좀 눈 낮춰서 취업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걔들은 또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직업 포기하고 이제 좀 쉬운 데 들어간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대기업 준비하다가 중견기업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들어간 친구도 있고 보통은 다 인턴십 지금 많이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인턴십은 일단 정기 취직이 아니니까 또 그거 끝날 때 막 고민 많이 하죠. 한국 취업 시장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취업하는 게 얼만큼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한국에서 취업을 좋은 데 하려면 일단 이름이 좋은 학교,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제 아는 친구가 고려대 화학공학과를 나왔는데 그 친구도 이제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여학생인데 걔도 어렵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다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웬만한 스펙 갖고는 다 안 되더라고요. 막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고는 선택이었었는데 이제 둘 다 필수로 돼서 앞으로 좀 더 취업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심리적으로 계속 부담감이 느껴지고 저도 최근에 한국의 뉴스 봤을 때 취업난이 있다. 근데 또 그 다음 뉴스에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사람 뭐 위치마다 입장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해외에서 자랐을 때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 상실감도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큰 것 같고 그리고 비교하는 그런 부분도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치상으로 나타난 뭐 실업률은 높을 수 있으나 뭐 현실적으로 사실 개인이 조금 욕심을 낮춘다면 충분히 해결을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실업률이 6만 5천 명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한국 실업률도 10%가 넘었다고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소기업을 보면 구인난을 겪고 있고 대기업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아무래도 경제가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대기업으로 몰리고 중소기업은 가지 않으려는 병목 현상 때문에 이런 실업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스웨덴이나 이런 복지국가 보면 어떻게 다들 행복하게 살잖아요. 어떤 꼭 이렇게 화이트칼라 직장이 아니더라도 배관공을 하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이제 대학이나 그런 걸로 계층 서열화가 되고 이제 이런 그런 문화가 없고 그런 페이 같은 것도 제대로 보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복지 국가가 아니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뭐 유럽만 봐도 사실 이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을 하다가 맞지 않으면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해서 정부에서 그런 퇴직금 보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굳이 뭐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야겠다, 뭐 돈을 많이 버는 뭐 의사가 돼야겠다, 변호사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가치이거든요. 최근에 우리 문 대통령 정부가 정책 중에 하나가 뭐 주의 근무 시간 줄이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 때문에 채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사실 만약에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사람을 덜 뽑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이제 막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떻게 보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추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52시간 근무 외에도 자신은 돈을, 생계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52시간으로 딱 정해버리면 아무래도 조금 업무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은요 지금 저희 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너무 큰 폭으로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도 알바를 많이 자르고 자신들이 더 일하거나, 아니면 요즘 많은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AI 기계를 도입해서 무인으로 다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 건 좋긴 하지만 이 현상이 계속 경제 상황에 맞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다면 더 실업률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향후 몇 년간에 취업을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가족의 본인에 대한 시선이나 아니면 친구나 지인들이 나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20살 때 홀로 서기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집에서 부모님과 계속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살, 30살이 되더라도 그렇게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취직을 못하면 가족들의 눈치를 아마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일찍 취업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주위 사람들을 보면 나 취준생이요 하면 되게 좀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좀 자기 일을 좀 낮춰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주위에서도 막 그런 분위기를 또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한데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약간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막 욕심을 가졌지만 점점 좀 욕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남자가 제일 좀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제 가장 힘들 시기가 대학교 4학년부터 취업할 때까지라고 많이 말을 많이 하세요. 저도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이 힘든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주변 친구들은 다 취직하고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또 군대를 갔다 오니까 여자애들도 다 취직을 해 있고 또 나름 좀 잘한다는 친구들은 좋은 데 데려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이제 대학 등록금을 많이 대주시니까 제 생활비도 대주시고 등록금도 내주시고 이러는데 이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취직이 잘 안 잡히고 하면은 부모님 눈치 보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안 되나 싶어가지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렇죠. 혹시 몇 년 안으로 우리나라가 취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좀 시장 개척 같은 걸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찰떼를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업도 마찬가지고 개인 뭐 음식업이나 아니면 이런 자영업 같은 것도 솔직히 진짜 완전 레드오션 그 자체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했을 때 정말 새로운 일자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국가가 좀 중점적으로 맞춰가지고 정책 같은 걸 내놓고 또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직업시장 같은 걸 개발을 해준다면은 그래도 실직률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해요. 대기업만 굳이 고집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기업도 크게 성장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지 않더라도 대학에서나 학생 스스로 대기업만 가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시면 취직하는 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냥 위에 정책을 통해서 변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연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또 우리 세대 사람들 또한도 그런 걱정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틀에 박힌 어떠한 직업, 뭐 정해진 직업 그 노선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여행하는 유튜버다, 뭐 먹는 유튜버다. 옛날 가치로 봤을 때는 어떻게 먹는 게 직업이 될 수 있을까 할 텐데 또 이런 식으로 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 한국식 표현으로는 창조 경제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공부하는 것만이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만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따라 쫓아가는 삶이 더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올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에 지금 당장 청년의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적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제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는 게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서 그거를 좀 제도를 수정하거나 이런 거를 해야지 당장 지금 제도가 망해서 나는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관주의에 빠지면은 끝도 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Did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South Korea surprise you? Let us know your thoughts in the comments below. For more authentic insight into the latest youth and cultural trends from Asia, be sure to like, follow, subscribe to Asian Boss. Thank you for watching, and as always, stay curious.